그렇지만 우리의 콩팥, 심장,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염분하고 수분의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서 몸이 부어버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가끔씩 이유를 알 수 없이 퉁퉁 부어버리는 내 몸, 내 손과 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황스러워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단순히 붓기가 생긴 건지 이 붓기는 왜 생긴 건지 이거 혹시 부종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종이 어떤 것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부종은 조직 내에 림프액이나 조직의 삼출물에 액체가 고여서 정상치보다 과잉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이 조직들의 액체가 차니까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이런 현상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체액이 혈관이나 림프액으로 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있는 세포 간질에 고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부종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부종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 체중의 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수분 중 3분의 2는 세포 안쪽에 존재하고 있고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포 바깥쪽에 있는 수분과 염분이 정상보다 많아지면 간질이라고 하는 세포들 사이에 수분이 과다하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부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염분과 수분 섭취를 많이 했을 때 건강한 몸에서는 그래도 약간만 붓고 적당량은 다 배출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콩팥, 심장,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염분하고 수분의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서 몸이 부어버리게 됩니다. 자, 만약 내가 내 피부 중에서 정강이 있죠? 우리 다리의 그 앞부분, 정강이 있는 부분을 정강이 뼈 앞쪽을 꾹 하고 눌렀을 때 들어간 상태로 피부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부종이에요. 그 정도 되면 내 몸 안의 수분이 정상 수치보다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나 더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종은 보통 전신 부종과 국소 부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신적으로 붓는 전신 부종의 경우는 몸에 질환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콩팥, 간질환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신 부종이 나타나면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특히나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정말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일부분의 신체만 붓는 국소 부종은 국소적인 순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림프 부종이나 정맥 순환 이상이나 약물에 의한 원인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소 부종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하지정맥류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조금 쉬우시죠.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부풀어 오르고 눌렀을 때 피부가 일시적으로 움푹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뻑뻑하게 잘 안 움직여지거나 오후가 됐을 때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남아있는 것, 잘 맞던 신발이 작게 느껴지는 것, 숨이 차고 조금만 걸었는데도 호흡곤란이 오는 것,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부종을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부종의 종류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지정맥류처럼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혈관 내의 정수압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여기서 정수압이라는 것은 모세혈관에서 세포조직 쪽으로 향하는 압력을 뜻해요.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신체 운동량 자체가 적어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특정 부위에 피가 고이는 우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직의 염증성 면역질환으로 인해서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는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브래디키닌 같은 물질들이 마구마구 분비되면서 면역세포가 조직 내로 잘 이동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만성화가 되면 당연히 혈관이 확장되면서 염증물질들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수시로 붓고 통증이 생기게 돼요. 피부 염증이 있는 경우에 좀 붓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혈압과 심박수를 높여서 스트레스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나트륨 배설 자체도 억제가 되어 그러면서 체액이 증가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체내의 나트륨 양을 조절하려면 알도스테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또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의 활성화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몸이 붓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천적으로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몸이 혈액순환을 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수적이에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부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이 저하되고 피로 저하까지 다 연결되는 과정에 처합니다. 결국 세 번째 원인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번째 원인인 에너지 생성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이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좀 심하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랫배가 붓거나 몸이 붓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도 부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다이어트예요. 왜 다이어트 하는데 붓냐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마구마구 굶고 그렇게 하면서 단백질의 양은 부족하고,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잘 붓게 돼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액에 있는 수분이 조직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붓게 돼버려요. 이렇게 여섯 가지 외에도 당연히 짜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셨을 때, 또 영양소 섭취에 불균형이 있을 때, 이럴 때도 부종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도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진통소염제나 고혈압 약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일부 당뇨약 이런 것들도 조금 몸을 붓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부종, 내가 붓는 이유가 단순히 붓는 것인지 부종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혈액검사, 소변검사예요.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붓는 것인지 부종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단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질환이 없는데 그냥 붓는 거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겠죠. 물론 각 질환에 있어서 부종의 관리는 각 질환의 조절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종이 아니고 내가 그냥 붓는 거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부은 게 아니고 그냥 부은 거다라고 하면 부종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부종의 관리법은 부위별로 그리고 세세한 원인별로 조금씩 달라져요. 얼굴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식으로 뭐 라면 같은 걸 먹고 내가 잤을 때, 이럴 때 좀 잘 발생하죠. 그런 때는 다음날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는 바나나, 토마토, 고구마 같은 음식을 드시면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수박이나 호박, 율무 같은 음식들도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의 부종은 혈관 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정수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군에서 특히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조깅이나 수영같이 운동을 해주거나 족욕이나 반신욕 등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볼 수 있겠어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만성적인 전신 부종의 경우는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요. 신부정증, 강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부종이 나타났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자기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까운 병원을 바로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검사해 보시면 진단을 받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약물에 의한 부종의 관리법이에요.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약을 복용할 시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약을 중단하게 되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스테로이드를 오래 섭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스테로이드의 복용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 외에도 혈압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소염진통제 같은 약들이 가능하니까 약을 드신 시점 과 비슷하게 붓기가 발생하신 분들은 약을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자, 모든 부종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에요. 평상시에 염분을 적게 섭취하시고 하루 섭취하는 물도 2리터 이하로 조금 줄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질환을 예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내 몸이 붓는 것, 부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